김민재는 현재 세리에A 최고 수비수다. 축구 통계 사이트 품목은 세리에A의 전문가 리뷰에서 김민재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뷰 세 가지의 토픽 중 센터백에 바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하지만 김민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선수를 싼 값에 데려왔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라며 괴물 같은 김민재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극찬하기 시작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가 쿨리발리를 완벽히 대체했다. 처음 나폴리에 등장했을 때 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기대감도 낮았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9월 이달에 선수상을 받았고 팀을 리그 1위로 올리는데 막강한 도움을 주었다. 라흐마니와 환상적인 수비 조합을 이루면서 리그 2위 최소 실점팀이 되었다. 더 인상적인 점은 김민재가 최전성기의 쿨리발리 레벨에 아주 빠르게 근접했다는 점이다. 끊기에 사기적으로 빠르기까지 하며 그로 인해 스트라이커의 뒷공간 공략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수비라인을 올릴 수 있었다. 적극적인 수비로 인해 유럽탑 리그에서 경험이 없는 선수로는 희한하게 굉장한 수준으로 경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공중볼에서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리그가 2개월밖에 안 되어 짧긴 하지만 김민재는 현 시점에서 세리에A 최고 수비수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비수로는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민재를 알아본 나폴리의 스카우트 팀에 대해 나폴리의 스카우트 팀은 이번 여름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고 작은 리그에 있는 선수를 세리에A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젊은 재능들을 알아봤다면서 최고의 칭찬을 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국가대표 출신 마르코 파롤로도 김민재의 활약에 놀랐다고 전합니다. 칼치오 나폴리와의 인터뷰에서 센터백으로 나선 김민재와 라흐마니 듀오의 엄청난 활약으로 축하해야 할 것 같다. 크바라치도 놀랍지만 김민재가 더욱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칼치오 메르카토에 따르면 코스타크루타는 또다시 김민재를 칭찬했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강한 수비수인 쿨리발리를 대체해야 해서 김민재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많았다. 우리는 항상 누가 앞에 있는지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벽이 있었다면서 극찬했습니다. 한편 크레모네세전에서 부상을 당한 수비 단짝인 라흐마니의 부진은 김민재의 수비 실력에 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컬트 오브 칼치오는 라흐마니의 부상 공백에 대해 김민재는 빠르게 리더가 되었고 교체 선수가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 한 괜찮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홈으로 불러들인 아약스를 상대로 또다시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16강을 확정지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 24는 김민재는 일시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전반전에 패스미스로 아약스에게 기회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투토 나폴리는 나만이 없는 적응의 첫 단계로 중앙 오른쪽에서 뛰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위험한 많은 공격 시도를 제한하는 벽입니다. 청중의 박수와 갈채를 받고 모든 공을 지배했다면서 극찬했습니다. 칼치오 메로카토는 왼쪽에서 더 나은 실력을 보여주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정적인 개입으로 빠른 판단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투토 메르카토는 김민재에 대해 아약스는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에서 무너지지만 나폴리 진영으로 넘어오면 김민재가 항상 신중하게 마무리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칼치오 나폴리는 김민재는 오른쪽으로 이동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항상 평범하면서 세심하다고 전했고 나폴리 매거진은 김민재에 대해 깔끔하고 진부하지 않고 항상 효과적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이탈리아 축구선수인 마우로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와 마리오 휘는 팀의 약점이자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이었지만 이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훌륭한 기술과 강력한 역할에 만족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합니다. 풋볼 이탈리아는 김민재는 몇 년 전에 나폴리에 제안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김민재에 대해 이번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했으며 수비적으로 견고하고 일관성 있는 자신감과 침착함을 보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폴리에 도착한 이후 김민재는 경기당 1.38개의 태클, 1.38개의 블록, 1.88개의 인터셉터를 기록하며 그야말로 빛나는 수비를 펼쳤다고 극찬했습니다. 한편 에이전트인 풀비오 마르코는 나폴리가 김민재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 일찍 한국 수비수와 계약할 기회가 있었다. 김민재를 나폴리에 제안했지만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 당시 연봉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중국을 떠나 이적을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김민재도 있었지만 당시 나폴리 수비수는 충분히 잘 조직되어 있었다면서 중국에 있을 때부터 김민재와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상 기간에 논의되고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지훈툴리 단장의 계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단장의 큰 결심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편 해당 기사를 본 네티즌은 김민재는 세리에A에서 최고의 영입 중 한 명이었고 최소한의 잡음으로 쿨리발리를 문제없이 대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의 활약 덕분에 BBC는 나폴리 감독까지 재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합니다. BBC는 루치아노 스팔레티는 나폴리 부활을 주도한 과소평가된 천재라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스팔레티에게 떠나라고 요구했던 팬들은 황급히 자신들이 뱉은 말을 주워담고 있다고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대부분의 초점은 공격수 크바라치에게 집중됐지만 인상적인 영입은 다른 곳에서 증명됐다. 김민재는 쿨리발리를 전혀 생각나지 않게 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약으로 챔피언스리그 파워랭킹에서 나폴리가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팬사이디드에 따르면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파워랭킹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조별리그에서 어떤 팀도 나폴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클럽은 수년 동안 챔피언스리그를 지배하지 않았지만 나폴리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조별리그에서 나폴리는 정말 무섭다고 코멘트했다고 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